뭐 모든 얘기에서로 다 인식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. 부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그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했고 또 이번에 그 평화에 관해서 우리가 뭔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. 북측은 아직도 남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. 그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 말하자면 불신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 김영남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나 오늘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위하여 나도 기자들이 있어. 역 주당인데 그게 엉망이.